그냥 바로 그냥 경찰서 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2차공항이에요. 7시 50분 진해요. 타이베이 갑니다. 예. 힘들다. 아직 뭐 시작한 것도 없는데 뭐가 힘들어? 힘들지. 7시부터 일어나서 일하러 가는데. 어디로 가세요? 몰라요. 이쪽 아니야? 이런 데서 대기하면 되겠다. 이번에는 진에어를 타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인천공항의 2터미널로 왔는데요. 1터미널만 가다가 2터미널로 오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진에어는 셀프 체크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는 지금 시간이 밤이라서 아직 안 열었을 텐데 낮이 되면은 의류센터, 안경점, 환전, 렌터카 뭐 이런 거 다 있네요. 공항 곳곳을 좀 둘러보면서 공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는 아씨 반대다. 바보. 반대였네요. 바보였나? 야 여기 처음 와봤어. 헷갈릴 수도 있지. 왜 처음 와봤어? 빨리 아키라 안내해줘 그럼. 네, 인천공항 2터미널에는 다락큐라고 해서 캡슐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캡슐 호텔이 예약을 해야 되는 구조라서 사실 저희는 예약을 안 했기 때문에 가지는 못할 거예요. 자, 저희는 지금 공항 3층에 올라왔고요. 고영 씨. 네. 지금 이제 공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아, 네. 공항이 처음인 사람을 위해서. 아, 네. 네, 공항 설명을 좀 해볼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네. 저도 공항을 잘 몰라요. 공항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G에 있는 거예요. F와 G 사이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제2 여객 터미널입니다. 보통에 저번에 저희가 베트남에 갔을 때는 제1 여객 터미널에서 내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몰라. 우리가 이용하는 항공사가 달라서 그렇기 때문인데 이 제2 여객터를 쓰는 터미널이 대한항공, 중화항공, 인도네시아항공, 진에어, 에어프랑스, 샤먼항공, 델타, KLM, 네덜란드 항공. 이 항공사를 이용하면 이 여객 터미널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티켓에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아나, 제주, 티웨이, 이스타, 서울, 부산, 에어프라미아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혹시나 터미널 2로 왔을 경우에 터미널 1으로 무료 순환버스가 있으니까 요거를 타고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시 이후에는 대한항공은 이렇게 ABG로 가면은 체크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비행기 시간이 언제인지 자기 비행기 시간을 좀 볼 수 있고요. 보면은 여기 왼쪽이 시간, 그리고 이게 비행기 기종이랑 종류 같이 나오고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카운터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인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은 좋은 게 보면은 이런 키오스크가 되게 잘 돼 있어요. 환전소 맵도 이렇게 해서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쏵 멋있게 번호를 누르면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가 나와요. 탑승구죠, 탑승구. 여기 눌러보면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어디 있는지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뭐 약국 위치도 나오죠. 그리고 포장이나 택배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샤워실도 있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음료수 파는 장소나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앞에는 안내 데스크. 가보자 저쪽으로. 우린 F열이에요. F열. 근데 우리 아직 많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우린 여기서 하는 건데, 아 보통 그리고 공항에 이제 수화물 같은 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은 또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짐을 딱 올리면 예. 네. 크기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죠. 영어랑 중국어로도 일본어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나옵니다. 수화물 정리하는 곳 이렇게 있고. 아 남편 와이프 너무 졸려. 쉬는 공간에서 자자. 어디에 쉬는 공간인데요? 어 여기 의자. 여기 의자에서 쉰다고? 네. 아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항공기 내에 휴대품 금지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라이터랑 전자담배, 보조배터리는 이런 가방에 넣어야 되고 기내에 가져가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보이죠? 이런 것들 이제 가져가면은 그냥 바로 그냥 경찰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체크인이 가능해요. 스마트 체크인. 지금 진에어 같은 경우는 스마트 체크인이 되죠. 이용 가능 노선 이렇게 나오고요. 대만 이용 제한 승객 저는 네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권이나 예약번호를 선택을 하면 항공편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권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저희는 셀프로 안 하고 수함을 맡겨야 되니까 저쪽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동 수화물 위탁이라고 이제 셀프 체크인을 하면은 여기서 자동으로 수화물을 보내서 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좀 밤까지 거의 24시간 운영을 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이 깔끔하기도 하고 솔직히 뭐 배고프면 이렇게 사 먹을 수 있고 너무 편하게 있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여행자 보험 가입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체크인이 다 끝났으면은 이쪽에 출발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체크인 등록을 마치고 출발하는데 여기 줄 서서 쭉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다 입국을 하는 겁니다. 출국을. 일단 지금은 쉬어야 되니까 좀 쉬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공항 설명은 끝마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잠이 들어버렸고요. 뼈의 공항 소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항 편의점이 진짜 개꿀입니다. 지금 도시락을 샀어요. 지금 새벽 12시 반 1시 가까이 다 돼가는데 저녁을 안 먹어서 도시락 두 개 9,000원입니다 퀄리티 괜찮아요. 먹고 바로 자겠다. 배불러서? 배불러. 봐봐, 배고프면 잠 안 온다니까. 하이. 졸려? 겁나 졸림? 어쩔 수 없다. 이제 곧 있으면 체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밤을 샜고 4시 20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7시 50분 비행기인데 카운터 오픈 시간이 4시 20분이라고 하니까 이제 2분 있다가 열리거든요. 자, 저희는 지금 체크인을 마쳐서 티켓을 뽑았고요. 입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니까 1번 출국장이랑 2번 출국장 이렇게 입구가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 2번 출국장 같은 경우는 6시 반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1번 출국장은 지금 열었습니다. 네, 딱 5시인데 여기가 1번 출국장이고 음료수를 빨리 드세요. 참고로 출국장에는 이런 음료수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면세점이 보입니다. 면세점이 지금 문을 다 닫아가지고 제가 아까 알아본 거는 이제 넵튠이라고 아침에 빨리 왔으면은 이제 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31번 쪽으로 가라는데 이 여객터미널 4층의 면세지역에 되었습니다. 일단 31번 김차. 쪽으로 가보자고. 아이 뭐 또 김차를 해. 이 사람이 또 정없게 그렇게 바로 김차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김차야 뭐 다시 찍든지. 못 찍었으면 또 찍어달라고 할 거 아니야. 못 찍었으면 다시 찍어야 돼. 지금 새벽인데 남편 힘들게. 아쉽게도 넵조는 다 꽉 찼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자리를 좀 빨리 잡아야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쪽은 라운지인가 봐. 저기 샤워룸 있다. 샤워룸 가볼래? 네, 닫았네. 6시 30분부터 연대요. 4층에 231번 게이트고 역시나 빨리 오지 않으면은 자리가 없는데 이게 아마 다 전날에 자리를 잡아놓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 게이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지. 2번 터미널이 약간 미친 게 건물이 너무 좋은데? 전체적으로 2번 터미널이 깔끔하고 되게 넓고 근데 뭐 1번 터미널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깔끔하지? Why? 콩콩콩. 와, 여기 뽀로로 많네. 그러니까 뽀로로 많다. 애들 여기서 놀기 좋겠다. 2층입니다. Second floor. 앞문이 열립니다. 오, 쾌적하다 여기. 훨씬 시원하네. 오, 뭐야? 오. 오. 여기 유리로 되어 있는 공간 소리가 완전 울린다. 신기하다. 자, 이제 좋은 게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에 장점 이게 있다는 것이죠.
충전기. 전체가 다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와서 자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전을 하실 분들이라면. 아무튼 대만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진에어 비행기는 생각보다 좀 크네요. 네, 뭐가 좋아요. 굿. 굿. 예쁘다. 도착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대만 같지 않지. 하지만 이제 이런 벽면이 나오면서 대만이구나 약간 그런.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가보자고. 빨리 이거 천천히 있다가 누르래. 눌러 막.